그 제목이 투자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길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고요. 시장 상황을 조금만 볼까요? 시장이 오늘은 아침부터 좀 종합지수가 떨어지더니 예, 장막판에 가면서 기관들이 매수하면 가면서 갑자기 예,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3일 연속 올라가면서 뭔가가 그동안에 조정했던 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반등해 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그 상승했던 그 업종이 역시 전기차가 강하게 상승했죠. 신고가를 내고 뭐 130%, 150% 엄청나게 수익을 줬습니다. 역시 오늘 단체로 좀 조정을 받았죠. 다 그래서 너무 기죽을 거 없고요. 당연히 뭐 이격이 났으니까 좀 조정하고 간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정받으면 다시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투자하면서 늘 누구나 투자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경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또 이제 그 투자의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미 터틀 투자법을 갖고 이미 검증을 했을 때 공부를 가르치면 어떻게 됐죠? 예. 터틀 트레이더를 키웠을 때 실제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을 이미 실험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투자에 나는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투자자는 노력, 그 다음에 지식, 경험, 사고방식,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성공해서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노력하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뭐 투자해서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도 공부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같은 유료 회원이더라도 확실히 수익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홀로서기 공부를 해야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나만 따르라. 나이 먹었는데 지금 공부할 시간이 어디냐. 그냥 전문가에 따라다니기만 하면 돈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만이 수익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평생 직업이니까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 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길러야 될첫 번째 조건이 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적절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꾸준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트만으로 트레이더를 하거나, 그 다음에 3% 손절, 5% 익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차트만으로 재무분석은 필요 없다라 생각해서 차트만으로 투자 지침을 내려서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죠? 재무분석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예,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일단 기업 분석을 우선으로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업이 일단 우량한 기업이고 꾸준한 돈을 버는 기업과 동업을 한다면 여러분 가치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등락을 자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의 수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평균 회귀라는 거잖아요. 그 이론을 잘 이용한 사람 역시 워런 버핏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퍼로 하는 방법이 있든 PBR로 하는 방법이 있든 또는 벤저민 그리엄의 순자산가치, 순유동자산의 3분의 2하로 거래되는 종목을 매수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매수해 가는 그런 가치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올바른 사고방식도 중요하죠. 고수들은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강합니다. 결국 독립적이라는 건 뭐죠? 일반 통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군중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독립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군중과는 달리 역발상 투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내가 이기는 투자 가는 길이 더 가깝잖아요. 당연히 또한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주가가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도 서두르지 않고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믿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자 정신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해보면 처음에는 사는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살 욕심에 제발 좀 많이 깎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하나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할 때 용기를 발휘해서 군중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는 역발상으로 사고방식을 가져서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거쳐서 지혜를 얻는 것이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투자에선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지난 뭐 어제 뉴스인가요? 뉴스에 보면 9년 동안 지금 지수가 2400포인트를 갔는데 마이너스 17포인트?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그마치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못 벌었다는 이유가 뭐죠? 예, 자신만의 방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식 전달보다는 대체적으로 나를 따라와서 내 따라오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차트만으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어제 종목이 뭐죠? 예. 한시소프트 같이 부실한 종목을 테마로 샀다가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원위치도 아니라 마이너스 돼버리는 상황 벌어지고요. 9년 때 단타만 친 개미들은 남의 일로만 보고 손실이 얼마 났다고 그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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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인들은
손실이 뭐 마이너스 수익률을 했지. 이번에도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이 19.2%가 대형주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이번에도 순매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개인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자, 시장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 인지 편향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갖고 와서 저한테 진단을 받는 거 보면 그렇다고 템플턴이 모두 다 잘한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지 절대적이다. 그런 거는 주식 시장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걸 쫓아다닌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상승을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업종 사이클이 전기차로다가 수익을 지금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 때가 됐을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예, 반도체와 OLED 종목에서 신고가를 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더 사라 그랬던 종목이 바로 테라 세미콘이었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신고가가 나왔죠. 이 부분에서 더 사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고평가가 아니니까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수익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 가담하시죠. 자, 추가 매수하시죠. 또 삽니다. 오늘 강력하게 신고가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보험주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예,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한해운이,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샀는데요. 뭐 해운주가 간다는 뭐 시장의 주도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일단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파일 수도 있고 아직은 확정적으로 제가 모르겠지만 은행주하고 그 다음에 이미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은 전기차하고 증권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와 OLED 종목들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오늘 원익 IPS가 오늘 유료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봤는데 지금 200 오늘이 35%인가요? 예, 몇 프로가 나 있다고 그러고요. 또한 분은 이제 무료 방송에서 2015년 12월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추가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 수익률이 오늘 230% 났다고 합니다. 무방에서 얻은 것만 해도 거의 뭐 같은 시기에 제가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들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증거로다가 오늘 계좌를 보내왔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더군다나 이제 항공주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가 역시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뭔 주식을 들고 있느냐? 자,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K뱅크 은행의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지금 금융 한국 전자금융인가요? 예. 전자금융을 사서 들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크게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야, 다른 종목은 아직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아, 전문가님 이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나요? 네. 사야 되나요? 네, OLED 종목 오늘도 덕산도 나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고 들고 가는 것이
함부로 고점이라고 매도하면 지금처럼 실적 장세에 가는 종목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조정하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역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좀 희한하죠. 쓰레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매수했던 종목이 코엔텍과 코엔텍 뭐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엔텍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죠. 인선이 엔티만 아직 신고가를 못 냈는데요.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뭐예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죠? 지나치게 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공부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터틀 트레이더를 가르쳤듯이 저는 터틀의 방식이 아닌 템플턴만의 방식으로 사실 우리 유리원들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60강의를 들고 있는데 60강의를 세 바퀴를 도니까 그러니까 9개월 됐죠. 그러니까 아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이해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은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5개월 만에도 빨리 깨우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왕초보는 처음부터 하려니까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각자만의 저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냥 분명한 사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역시 나는 투자에 있어서 힘들다는 거. 템플턴은 끊임없이 우리 의뢰원들한테 또는 무료방송에서 강조했던 것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3년에서 5년을 보유하시죠. 그러면 뭔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나는 비결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2년 가까이 유료방송을 하면서 자그마치 수익이 2010, 그죠? 수익이 지금 뭐 수성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나서 아시다시피 400%가 넘었다가 오늘도 또 반등을 해줬는데요. 400%가 넘었다가 지금 아마 300 초창 계산상은 아마 380%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한 원익 IPS 아까 235%인가요? 3% 정도 되고 무료 방송에서 얻은 사람도 130% 났다고 그렇게 아까 230%군요. 130% 추가 매수해서 그 다음에 그 유료는 추가 매수 안 한 분이 이제 수익률이 230몇%고요. 추가 매수한 분이 130%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성 엔진형도 멋있죠. 이렇게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저희 뭐 식구들은 사실은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신고가로 나가면서. 아,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않고 여기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을 역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종목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JVM이라고 여러분이 아주 재밌는 종목입니다. 어느 우리 유료원 중에 한 분이 여기서 10월달인가요? 여기서 매수했던가요? 8월 달에 매수했다는 것 같아요. 반등해주다가 떨어지니까 5천만 원을 몰빵했는데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면 참 좋은 종목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때 추세가 이탈하니까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가서 본인이 어디죠? 여기서 자른 게 아니라 10% 손절을 해서 얼마였죠?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정확히 500만 원 손실을 봤답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왜 잘랐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서 전문가한테 진단받았다가 제가 잘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보는 눈이 다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기업을 분석해보면, 제가 볼 때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한번 중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르고 나서 손실이 커져서 제가 여기 올라갈 때 예, 매수가 담.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니 전문가님 저는 손이 죽어도 안 나갑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 번 손실을 500만 원을 보다 보니까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고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준 수익이 지금 제법 났죠? 자, 이 글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진짜 처음 산 사람들이 오늘 강력하게 나가면서 어떻게 됐죠? 38%의 수익을 줬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 네. 역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갔더니 실제로 수익을 주지 않냐.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몇 번을 제가 강조하면서 매수해봐라. 예, 계속 매수하라 그래도 전문가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죠? 한 번 댄 손은 다시 두 번 다시 손을 내밀지 못하겠죠. 이것이 중요한 트라우마인데요. 그래도 그것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댄손이 아니라 예, 손이 잘려도 살 건 사야 됩니다. 이건 템플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종목이 우리 산업입니다. 마이너스 37%에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했던 이유가 예, 좋은 종목이다. 매수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좋은 종목이다. 예, 여기서부터 매수가 담해서요. 2015년 예, 9월 달부터 매수가 담은 건데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박스 돌파도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난 늦게 사가지고요. 손실 났습니다. 전문가님 팔고 자를까요? 뭘 잘라요? 때가 되면 더 사야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여기서 권했습니다. 매수가 담으시죠. 자, 박스 돌파했습니다. 또 사야 됩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예, 또 사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200몇 프로가 났죠? 이건 그 뭐죠?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보유하는 전략. 팔고 사고 했나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벌셨나요? 아, 그렇다면 뭐 당연히 여러분한테 그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안 맞는 방법은 뭐예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는 거. 다시 추세 전환해서 갈 때는 더 피라미딩을 해서 강력하게 비중을 늘렸으면 수익이 커졌겠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 방법입니다. 유료 방송에서 하는 방송을 잠시 좀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그날까지 템플턴이 많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해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